하고 졸려. 어구 졸려. 어구 졸려. 아, 그 졸려. 짠.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오늘 방문하는 김에 픽업 해왔어요. 사이즈별로, 종류별로 다 사왔습니다. 게다가 참견을 합니다. 너무 예쁘죠? 이번에 핑크하고 노란색 마블인데 진짜 예뻐요. 이거 봐, 이게 말이 돼? 제가 저번에 요약본 나올 때 깜빡 잊어가지고 브리케팅을 못해서 너무 아쉬워서 울었는데, 이번에는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알람까지 맞춰놓고 불캐팅에 응했습니다. 흐, 너무 뿌듯해. 작은 선인장이나 다육이 같은 거 심어놓으면 되게 예뻐요. 그리고 이거는 작은 실린더팟. 콩분보다는 조금 더 크고, 이렇게, 바닥도 예뻐. 이렇게 원통형이라서 분갈이 할때 나중에 식물을 빼기도 쉽고 좋습니다. 얘도 조금 더큰 사이즈의 실린더팟. 예쁘죠? 이 사이즈를 집에서는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. 아예 대품 뭐 필로나 그런 게 아닌 이상은 몬스나 뭐 페페나 고사리나 그런 거는 이쪽에 심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동글 너트팟. 귀엽죠? 제가 블리스볼을 처음 만난 게요 동글 너트팟이었어요. 이벤트에 당첨돼가지고 이거 컬러 말고 그 기존의 갈색 단색 컬러를 받았거든요. 근데 예뻐. 예쁘죠? 귀여워. 요거는 어쨌든 모양이 이렇게 좀 항아리 모양으로 동그랗고 입구가 중간보다 좁기 때문에 이렇게 막 뿌리 발달이 심하지 않은 그런 식물들을 심어주면 예쁠 것 같아요. 뭐지? 알로에나, 뭐 선인장, 좀큰 거, 아니면 커다란 다육이 그런 거 심어주면 예쁠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얘가 이름이 뭐더라?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얘도 중간 사이즈고 예뻐요. 요 림이 되게 예뻐요. 비율도 되게 예쁘고 실린더 팟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. 동글동글. 그다음에 있죠. 얘도 림 있는 뭐 이제 말해 못해요. 예뻐요. 예쁘고 이 사이즈도 굉장히 유용해요. 콩분이랑 비교하면 이 정도? 네, 조금 차이가 나죠. 어느 정도
그 삼목분에서 키워가지고 이제 정식으로 옮겨 심을 때 주로 사용하는 사이즈예요. 마블 너무 예뻐. 진짜 최고입니다.